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시작입니다. 이번 한 달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좋은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제5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내일 11월 2일까지입니다. 내일 3시에는 철수하기 전에 작가들과의 만남, 엔딩 파티를 합니다. 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이나 관심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은 이날 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남산골 한옥마을도 있고 남산 둘레길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작품도 감상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또 산책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글을 하나 재밌는 글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유망한 아티스트와 작품의 선택 요령이라는 글인데 유망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예술 작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역사적 배경, 예술적 가치, 현재 미래의 시장 가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작품을 사면서 심미적인 자기 만족 외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소장을 한다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아티스트의 경력과 평판입니다. 예술가의 학력, 경력, 수상 경력 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명 미술학교를 졸업했거나 권위 있는 전시회에서 작품을 발표한 경력이 있는 예술가는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술 비평가들의 평판과 평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평판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의 작품은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학교를 전문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긍정적인 평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긍정적인 평판을 받아내면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먼저 보는 거는 이 작가가 얼마나 심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지 그것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주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평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평판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입니다.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법이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반영한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독창성을 위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른 작가들과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따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모방은 아무래도 시작 단계나 초보 때는 모방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연습 단계나 모방 단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뭐 고흐도 예전에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남들처럼 풍경화로 시작을 했고 또 피카소도 초기작들을 보면은 다른 여느 작가들과의 차별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일 것인지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하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품의 희소성과 상태입니다. 희소성은 예술 작품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정판 작품이나 유일한 작품은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작품의 보존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훼손되거나 복원이 필요한 작품은 그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작품을 선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의 보관 상태, 그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작품의 결과물도 최상의 상태로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작품의 컨셉에 따라서는 좀 부족해 보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맞는 것이 되겠고, 일단 일반 관객들이나 소장하시는 분이 봤을 때, 아, 이게 최상의 조건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소성 부분은, 글쎄, 이제 시작하는 작가님이나 활동하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야 되고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희소하게 가져가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소성의 부분은 나중에 거장이 돼서 생각할 부분이고 지금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희소성보다도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많이 확산시키고 많이 퍼뜨리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동향과 예술 경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예술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어떤 유형의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어떤 아티스트가 주목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예술 경향을 잘 파악하면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향도 잘 보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많이 보편화된 것을 따라하거나 그 흐름에 그냥 타는 것은 오래가기 힘들고, 오래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시장과 동떨어진 것을 하기도 어렵겠지만은, 현재 시장 동향에 맞는 것도 하고, 또 미래 시장에 대한 것도 도전을 하고,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서, 그리고 잘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렉터 분들도 소장을 계획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소장 후에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감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하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와 즐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티스트의 평판에 대한 글을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티스트의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발견이 돼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님들과 그리고 또 컬렉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런 점을 한번 더 생각하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컬렉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는 글이니까 한번 검색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하나 선택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제5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중이고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도 준비 중입니다. 6회 프린팅월 비움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선착순 50점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4회 백인 백작품전 작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분 정도 접수를 하셨는데 접수 마감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11월 10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11월 2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 컨셉은 뭐 아지트 미술관이 개관하기 전에 공간이 기간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아지트 미술관에서도 작품 보관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품이 보관이 되면은 팔릴 때까지 전시를 계속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가 되면은 나중에 1월이나 2월 계속 기획전으로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기 있거나 아니면 반응이 있는 작가님들에게는 계속 좋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반입은 11월 29일 이전에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전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반출은 12월 12일 전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반출하지 않아도 보관이 되어 있으면 수시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6호 이하에 6점씩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라고 혹시 컬렉터 분들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이 보신다면 인사동이라고 하는 좋은 장소에 좋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니까 6호 이하의 소품을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서로 비교하고 많은 작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100명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고 소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명함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트토크 전시 기획 개인 미팅을 가지려고 하는데 처음에 문의가 와서 몇 분 상담하고 이후에 아직 연락이 없는데 제가 공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잘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평일에 나오기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화상통화로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 작품, 작가 노트,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전시 기획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팅 예약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통화로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